네, 뉴욕 증시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에 이막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막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 여수 지점 이막정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2차전지 그 부품주 신성 델타 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연결 자회사 신성 오토모티브 그리고 신성 ST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향 2차전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1분기부터 신성 ST가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고 그룹 간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향 수주 증가로 2차전지 매출액은 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상향될 전망이고 그 지금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 기여도도 2차전지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도 한 3%대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한 8%대 이상 그 개선이 되고 있고 고객사의 지속적인 증설과 가동률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효과가 더해지면서 외형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고객사 내 배터리팩 관련 부품 벤더 중 메인으로 공급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 2022년 이후에도 고성장이 확실시 됩니다. 하지만 그 8월 고점 대비 지금 30%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 외부 변수로 인한 단기 실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그 하락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원재료 가격 인상과 반도체 수급 악화에 따른 생산량 둔화로 단기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15,000원 아랫대에서 매집을 하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한 13,800원 정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성 델타 테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막정 차장님, 어제 네. 우리 증시는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폭이 좀 컸는데 오늘 증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좀 안타깝게도 그 캘리포니아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그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일단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 강화가 뭐 불가피하겠지만 뭐 예전 작년처럼 전면적인 봉쇄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 역시 그 오미크론 데이터 수집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 2, 3주 후에 FOMC까지 정책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을 2주 정도는 좀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결국은 오미크론의 충격 여파와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유무에 따라 그 국내 증시 또한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일 국내장은 미국발 악재로 인해 전일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11월 수출호조 데이터와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반도체주 강세로 인해 큰 급락까지는 예상이 되진 않지만 혹시라도 12월에 2,800포인트 지지선이 깨진다면 뭐 2,700까지 하방을 열어놓고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셨으면 하고 금일 추천 섹터는 그 미국 뭐 마이크론 램 리서치 등 미국 일부 반도체 종목은 전일 플러스 상승 마감하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도 반도체 섹터는 조정 시 매수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큰 지수의 큰 급락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섹터 오늘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